15화 노동자의 건강,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저는 고1이 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루 5시간, 주문이 많으면 자정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야간 수당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달 알바는 시간이 생명이라며 제가 배달 갔다가 늦게 돌아올 때마다 야 임마! 딴 데로 세지 말고 착실하게 배달이나 해! 라고 사장님이 면박을 주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리거나 임금이 깎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할 때 점점 더 속도를 냈고 항상 쫓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란 신호가 깜빡깜빡할 때 우회전을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꼬마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전신에 심한 다박상을 입었고 오토바이는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장님께서는 노발대발하시며 오토바이 수리비를 제 임금에서 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임금에서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도 슬펐지만 제 몸 상태는 사장님의 관심 밖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피자 배달, 30분 넘으면 무료. 이 슬로건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2011년 2월, 18살 앳된 청년의 죽음이 있고 나서야 피자 업체들은 뒤늦게 30분 배달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렇다고 일터에서의 빨리빨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2016년, 패스트푸드 배달 알바를 하던 24살 청년이 택시에 부딪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도 택시도 모두 신호를 위반해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고 2km가 넘는 거리를 20분 안에 햄버거를 배달하기 위해 그는 과속을 하였습니다. 30분 배달제가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전과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여전히 각 알바들의 시간 내 배달 실적을 챙기며 무언의 압박을 가합니다. 또 배달 앱이 생기면서 음식점에 배달을 대행해주는 배달 대행업체도 여기저기 생겨났습니다. 콜이 뜨면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그곳에 시간 경쟁이 없을리 만무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빨리빨리 경향이 도로 위뿐만 아니라 일터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6년 5월 28일 발생했던 구의역 사고에서도 정비기사는 고장 접수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계약서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정비기사 19살 김군은 열차에 치여 숨지기 불과 몇 분 전에 회사에서 을지로 사가역도 고장 신고가 들어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덩그러니 컵라면만 남아 김군이 얼마나 시간 압박에 시달렸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2011년 김군의 사망에 붕괴했으나 2016년 김군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빨리빨리는 없어지지 않았고 일터 사망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이 노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사회가 그들에게 어떤 노동 여건을 만들어줬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